세계적인 슈퍼 모델 프랭키 라이더가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한 패션쇼. 그 명성에 걸맞게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두 톱스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쇼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준비하셨다고요? 엑소틱한 분위기가 있고 또 그 성격에서 풍겨주는 개성이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한편 이번 패션쇼에서 에릭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 이 금발의 미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모델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모델인데요. 베테랑 모델이라 그런지 어떤 포즈도 멋지게 소화해내시더라고요. There's a lot of creative people here. The Korean designers are very talented. He is. Yeah, this is the one. His. Yeah, he's that one. We got married today. I loved him. So do you know him? 파트너 에릭 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프랭키 라이더. 반면 에릭 씨는 조금 쑥스러워하는 눈치인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에릭 씨를 덥석 안아버리죠. 장난이 되게 심하세요. 그냥 결혼을 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시더라고요. 네. 친한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부러워하던가요? 동환이요. 다리를 붙이는 수술이 있다고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드레 김 선생님이 또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과연 어떤 당부였을까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고 멋진 워킹을 선보이는 에릭 씨. 포즈를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답고 당당하다고. 남자답고 당당해 보인다는 말에 에릭 씨의 두 손은 계속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두 톱스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피날레 무대에 순백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프랭키 라이더.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샜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는데요. 한국의 스타와 세계적인 스타가 만나 이루어진 이번 뜻깊은 행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